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아, 테슬라를 픽업하는 날이에요. 드디어, 와, 테슬라 픽업하는 날. 그런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수원에 있는 어떤 곳입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데, 오우, 난 줄 알았어. 깜짝이야. 여기 이런 게 있군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인도 교육을 받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작동이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충전 85% 돼 있대. 감시모드 켜야지. 아이고, 신기하다, 진짜. 어, 속도 제한을 원격에서 할 수 있네. 와이프한테 주고 속도 내지 못하게 해서 딱. 도대체 이게 얼마나 오래 기다린 거예요? 1년을 기다렸습니다, 1년을. 저 차입니다, 저 차. 아, 천천히 차량 둘러보시고 출구하시기 전에 출구 사인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부분 차가 흰색이고 빨간 차는 거의 없네요. 오, 얘 왜 불이 켜져 있지? 이제 우리가 그 마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명 높은 테슬라의 단차, 그리고 뭐 품질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드디어 제 눈으로 보게 되네요. 제 차에서. 여기가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닌데 스크래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묻은 건가? 묻은 거 아니죠. 그냥 스크래치죠. 뭔가 약간 새 차를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중고차를 받는 느낌으로 차를 받게 되네요. 근데 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양호. 여기 막 먼지 있지만 뭐 이거 정도는 양호. 많은 분들이 이 단차 갖고서 불만 얘기하시지만 저는 뭐 어쨌든 괜찮습니다. 좀 이런 거 좀 이걸 막 이렇게 보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찌그러진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 네, 이거는 이거 저희 처리해 드릴게요. 요거는 원래 이 정도죠? 네, 단차가 차량마다 조금씩 간격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조금 양호하신 편이고요. 아, 그래요? 네네. 요거는 확실히, 네, 이거는 확실히 처리될 거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이렇게 어설픈 상태로 붙일 수가 있죠? 이거 보통 어지간한 자동차는 인수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수 거부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 인수 거부하면 언제 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그냥 인수를 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인수를 안 하면 언제 받을 수 있게 돼요? 언제 받으실지는 저희가 확답은 못 드려요. 아직까지 차량 문제 때문에 인수 거부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아직까지. 아, 정말.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보시지만 꼼꼼하게 봐봤자 소용 없습니다. 어차피 환불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쨌든 대단한 차. 사실 대단. 아, 이거 내 차 드디어, 내 차 드디어. 아, 이렇게 베낄 수 있어. 내 차니까 가능한 거. 내 차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렇게 벗기는 게 난 제일 좋더라. 일단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죠. 핸드폰 키로 설정하십시오. 핸드폰 키로 설정해야지. 이 핸드폰 자체를 키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키가 있지만 카드 키를 아예 안 쓰고 그냥 핸드폰 키로 쓴다는 거지. 잠금 확인은 워크웨이 도어 잠금. 핸드폰을 들고 가까이 오면 자동으로 열리고 핸드폰을 들고 멀리 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을 여기다가 그냥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오토파일럿, 당연히 베타 버전이지만 오토파일럿을 해야 돼요. 오토스티어 하겠습니다.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카메라 추가 보정 중 0%, 최신 지도를 받으세요. 저기 혹시 이 오토파일럿, 아, 오토파일럿 지금 안 되시는 게 주행을 한 40km 정도 해주셔야 되세요. 다 다운받으신 것도 와이파이 잡힐 때만 얘가 뭐 맵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운받는 것들을 시작을 해요, 자동으로. 네. 현재는 데이터여서 아마 다운이 안 되시는 것 같고. 네.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주행 스타일을 얘가 인식할 때까지. 네. 켜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 활성화는 안 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네. 주행해 보면. 네.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다고? 하루에 70대 정도를 출고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매일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 줄 테니까 한 대 모여, 그러면 사람들이 와 모여갖고 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주 괴상한 일이 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아,
모델3를 처음 타는 건 아니지만 제 모델3는 처음 타니까 아주 낯설고 아주 생소하고 좋네요. 아 이게 사실 오토파일럿을 했을 때 지금 카메라 보정 중이에요. 카메라 보정 중이고 카메라 보정이 끝나면 이제 작동된다 이 얘기예요. 다른 메이커들 중에 상당수는 보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토스티어를 시작합니다.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보정 전에 시작을 하니까 한쪽으로 쏠린다 뭐 이상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쏠리는 게 아니라 보정이 필요한 단계가 꽤 길다. 한 40km는 최소한 가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팅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또 꽤 있습니다. 앞에 파일런이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저기 파일런 있잖아요. 저 파일런을 난 인식하고 있어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아니 너무 장난감 같아. 내가 지금 장난감을 사갖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날밤새서 이 장난감을 갖고 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차 자체를 보기 위해서 괜히 주차장에 내려가 있을 것 같아.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안에서 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것 같습니다. 가지고 놀고 즐기고 거기서 영화도 뭐 어떻게 해보고 뭐 온갖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이 차는 전기차인데 전기차는 길들이기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이 약간 분분합니다. 사실 전기차도 전기 모터에서 바로 바퀴로 그냥 연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 모터가 결국에는 한 개의 감속기를 거쳐서 그게 이제 허브를 거쳐서 바퀴로 가는 건데 그렇지만 길들이기를 할 생각이 별로 안 드네요. 달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달려봐도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이거는 이런 정도의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건 사실 테슬라밖에 없지 않나. 차가 지금 너무 조용하거든요. 엔진 소리 당연히 없지만 모터 소리도 원래 나요. 한 소리가 여기서 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없으니까 지금 바퀴 구는 소리가 이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음이 지금 잘 돼 있는 거거든요. 돼 있는데도 이 소리를 없애고 싶어지네. 우리가 컴포트 모드로 굳이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리 신차지만 스포츠 모드 가도 되겠지? 잠깐만. 진정. 그렇게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리가 포터를 이길 순 없어요. 포터를 이기니만큼 빠른 차는 세상에 없다. 이 차의 기본 모델은 스탠다드 플러스고 그리고 가장 비싼 모델은 퍼포먼스예요. 지금 이 차는 퍼포먼스죠. 그런데 얼마 전에 시승했던 스탠다드 플러스하고 이 차의 구별점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지간한 회사 같으면 여기에 뭐 핸들이라도 바꿔줬을 거야. 아니면 뭐라도 인테리어에 여기 카본을 붙여주거나 정말 뭐라도 했겠지.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관에서 뭐가 다르냐? 외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관에서 오로지 하나 있는 거는 휠 좀 다르고 날개 다르고 날개가 정말 그것도 요만한 얄팍한 날개. 그래서 불만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날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날릴 수 있으니 잠깐 내가 좀 전에 뭐라고 불평을 했지? 디자인?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아 이거 처음 계약할 때 그 돈을 주식에 넣었다면 2억 4천만 원이 됐을 겁니다. 2억 4천만 원이 될 수 있는 돈을 내가 테슬라 주식을 안 사고 테슬라를 사다니. 어쨌든 이 차를 사고 나면 아 잠깐만 이게 미래였구나 이러면서 주식을 또 사게 된다는 거. 이제 작동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가.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차선을 옮길 때 켜고 손을 떼도 됩니다. 떼도 알아서 가요. 이쪽으로도 깜빡깜빡 알아서 가요.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돼야지. 이걸 안 되면서 무슨 뭐 반자율 주행이 어떻고 이러면 안 되죠. 얘가 껴들고 있어요. 내가 브레이크 밟지 않아도 저 정도 껴드는 건 인식하는군요. 많은 메이커들이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마음이 놓이고 놓이지 않고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좀 마음이 확실히 놓이는 정도? 정말 확실하게 저 차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사실 그 느낌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뭔가 빠른 반응 그리고 내가 운전했을 때도 이렇게 하겠지 라는 느낌이 드는 운전, 그런 아주 감성적인 세팅인데 그 감성적인 세팅이 요즘 자동차 메이커들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를 얘기하면서 정말 감성적으로 훌륭한 회사라고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적어도 반자율 주행 이 기능에 있어서는 정말 감성적인 부분을 잘 충족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우려도 되는 게 너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딱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운전자가 딴짓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걸 꼭 잡아야 돼? 라면서 핸드폰 같은 걸 보게 돼요.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운전자의 어떤 해이를 더 가속시키는 면이 있어서 이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이 더 발전할수록 운전자는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빨간 차를 사는 건 또 처음이네. 근데 이게 빨간색이 보통의 빨간색하고 좀 달라요. 스팅어의 빨강을 보면 아래쪽에 펄이 있고 그 위에 빨간색이 있고 그 위에 빨간색 클리어 코팅을 또 해놔서 그래서 빨간색이 깊이 있게 느껴지는데 이 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차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약간 보라로 느껴져요. 나만 그러나? 이게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빨강이 아니라 푸르딩딩한 느낌이 살짝 들어있어. 정말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볼 수 없는 테슬라 빨강인데 그게 마음에 드는 색이 될지 그거는 조금 더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장 좋은 빨강은 그 스팅어에 있는 빨강, 그 빨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이 빨강은 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아, 니로 입장에서는 강력한 동생이 생겼으니까 좀 섭섭해할 수도 있겠다. 니로 EV가 섭섭해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바로 팔아버릴 거니까. SUV를 따로 니로 형을 또 구입을 할 거기 때문에 자동차의 포트폴리오를 굳이 이렇게 꾸민다면 전기차 하나, 커다란 SUV 하나, 소렌토를 요번에 구입했잖아요. 그래서 소렌토가 요번에 출고되면 얘하고 소렌토하고 이렇게 두 개 차를 갖게 될 것 같아요. 주말에는 소렌토를 타게 될 것 같고 평일에 출퇴근하거나 뭐 이럴 때 이 차를 타게 될 것 같아요. 아, 참 그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테슬라가 가진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핸들을 끝까지 돌려도 이거밖에 안 꺾인다는 겁니다. 이거밖에 안 꺾여. 보통 차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차는 작은데 최소 회전 반경이 되게 긴 거야. 어? 테슬라가 있네? 우리 건물에 테슬라 오너가 있어? 너무 좁아서 한번 열어봐요. 어떻게 열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겁니다. 그냥 가면 잠기나? 아, 잠기는구나. 야, 키가 아니라 내 스마트폰을 들고 멀어지면 그냥 잠겨야 돼요. 스마트폰을 들고 가까워지면 또 다시 열려야 되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사실 이게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겠지만 스마트폰을 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돼야 되는 기능인데 이게 그동안 안 됐던 게 좀 이상할 정도네요. 어쨌든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거, 그리고 다른 메이커들이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느끼게 하는 거, 그게 테슬라가 가장 고마운 점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테슬라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비닐도 뜯고 가져오기도 했고 신생아를 이제 태어나게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날이었는데 앞으로 좀 성인이 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